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한 지가 딱두 달째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고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말 평범한 직장인의 티스토리 블로그 2개월 차 수익을 좀 공개해 볼까 합니다. 요새 유튜브에 너무나 고수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고수들 보면 사실은 저 같은 범인들은 어우 정말 존경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다 벌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는것 같아서 아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떤 거냐? 약간 되게 소소해, 소소해가지고 여러분 기가 안찰 수도 있는데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4월 2일 날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어요.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고. 창피하죠? 창피한데, 딱 오늘이요. 오늘 날짜. 보면 평균적으로 제가 근한 달간 가장 최저 일간 방문자 수는 36도 있고, 에게! 이러시죠. 에게! 이러시죠. 이게 되게 못한 사람의 블로그도 한번 봐줘야, 아, 저 정도 방문자 수는 100명도 안 되는 블로그는 돈 얼마 벌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제가 평균적으로 내봤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 기간은, 그러니까 애드센스 이후에요. 그전에도 오랫동안 썼지만, 승인을 받은 이후까지, 지금 현재까지 4월 2일에 승인을 받았고, 지금은 6월 7일이기 때문에, 딱두 달하고 5일이 지났습니다. 네, 두 달하고 5일이 지났고, 평균 방문자 수는 옆에 지표 보면 아시겠지만, 어제 방문자가 103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 찍었을 때 150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150이 탑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명에서 80명 수준이에요. 그러면 되게 궁금하시죠? 50명에서 평균적으로 딱 두달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100명도 안 들어오는 블로그든, 테스트 블로그든, 그러면 구글에서 돈 얼마나 벌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월 1000만 원?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오늘 6월 7일자 방문자 수 현재 기준으로 77명입니다. 아마 한또 시간 좀 지나면 더 들어오기 때문에, 한 오늘도 한 90명 정도 가까이 돼서 마감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재 기준이요. 오늘 딱 현재 77명 찍은 현재 기준으로 들어가면은 얼마 벌었냐? 0.01달러 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얼마 벌었죠? 0.01달러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0.01달러가 1달러가 1000원으로 환율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은 0.1달러가 얼마죠? 100원이죠. 0.01달러는 10원입니다. 10원 번 거예요. 그럼 어제는 얼마 벌었죠? 0.81달러 벌었죠. 어제는 810원을 번 거예요. 오, 많이 벌었네. 지난 7일가 얼마 벌었죠? 일주일간? 네, 4.49. 오, 놀라운데? 놀랍죠? 오늘 10원 벌었는데. 4,495원을 번 거예요. 이번 달은? 그렇죠. 4.48 벌었고, 최근 28일간은 얼마 벌었죠? 예, 10달러 벌었죠. 얼마 벌었죠? 네, 10,000원 벌었습니다. 10,000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아, 보통은 계속 제가 이제 계속 애드센스 보고서랑 제 방문자 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를 해봤더니 하루에 30명에서 50명은 좀 넘으면 물론 체류 기간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론은 잘 모릅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노출, 하나도 클릭 안 하면 당연히 그냥 노출이에요. 체류 시간이 오래 길수록. 근데 광고를 클릭하지 않으면 광고에 노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체류 시간이 길수록 돈을 많이 주긴 하는데 결국에는 하루에 10원밖에 못 벌어요. 100명 들어와도 광고를 클릭하지 않으면 100명 넘으면 한 20원 주나? 0.02까지 간 적도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체류 기간이 길면. 근데 보통은 30명에서 50명 정도 방문하면 0.01달러가 찍힙니다. 오늘 아까 77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01달러밖에 안 주잖아요. 그만큼 광고 클릭을 하나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 레포트는 한 달간 있고 이제 기간을 딱다 잡았어요. 그래서 최근 딱두 달. 두 달하고도 5일 운영했던 총 수익금을 보니까 정확하게 12.32달러예요. 우리 돈은 얼마죠? 예, 12,320원입니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한달 수익 얼마 벌었냐? 6.16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000원 정도 번 거죠. 6,000원. 6,000원. 최저 시급은 얼마죠? 8,720원. 네, 최저 시급보다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제가 만들었냐 하면은 한 달간은 사실 4월 2일부터 5월 초까지는 일일 일포를 무조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약간 번아웃이 왔습니다. 아,
야, 이렇게도 하루에 10원밖에 못 버는 거야?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그래서 약간 지쳐서 한 달은 좀 거짓말인 것 같고 한달반 동안 되게 열심히 하다가 지난 2, 3주간은 잘안 했어요. 뭐 일주일에 2개 정도? 생각날 때좀 올리고 그랬더니 근데 기존에 누적돼 있는 좀 기록들이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신기했어요. 아, 그래도 아무리 안 찾아온 날도 36명 방문했고 그날 0.01달러. 아, 10원이 들어왔어요. 아, 이게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요새 짜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름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되게 짠것 같은데 여러분이 알바를 구하지 않고도 자면서도 들어오는 수익이 하루에 10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글을 쓰는 노력은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딱두 달이 지나고 나서 지난 그 2, 3주간 좀 번아웃이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개 올릴 때도 있었고 아예 그 블로그 앱을 지워버린 적도 있어요. 아, 블로그 맨날 이거 블로그를 마치 주식처럼 보니까. 근데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 제가 한 일주일간 앱을 다 삭제하고 조회도 안 했어요. 아, 조회수 보는 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봤었는데 딱 일주일 만에 앱을 다시 깔고 조회수를 한번 봤어요. 근데 제가 전혀 관리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70명, 80명, 아까 그 평균적인 방문자 수 최저 36명. 그래도 못해도 40명, 50명씩 계속 방문하는 거야. 아, 내가 한달반 동안 되게 열심히 일일 1포스트 했던 내용들이 그래도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전환시켜. 근데 이게 딱두 달을 지났는데 지금 12,000원이 들어왔네? 그러면 가끔씩 이제 돈 단가가 높은 것은 클릭을 한 거예요. 클릭을 한번 하거나 광고 단가 당연히 높은 걸 클릭하면 저한테 수수료 떨어지는 것도 되게 높겠죠? 생각을 좀 바꿔봤죠. 아, 그러면 내가 글만 계속 꾸준하게 쓸수 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나의 블로그 글들이 계속 누적되고 많아질수록 사람들한테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줄거 아니에요? 더 유용한 정보가 많다 그러면. 근데 이것을 내가 하루에 PPT 엄청 좋은 기술로 안다 그래도 일일 1포 하면 좀 지치거든요. 글을 지치는데 일일 1포가 아니고 그래도 뭐 일주일에 책한권 읽어서 2주일에 북 리뷰 하나. 일반적인 내용들, 북 리뷰. 제 블로그에 보면 약간 세계 문학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는데, 그런 책들도 생각보다 많이 검색해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톨스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도스토옙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작품들은 세대가 변해도 늘 읽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세대가 변해도 늘 검색한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사람들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제 글을 읽어요. 그러다가, 배경화면에 있는, 바탕화면 바로 옆에 있는 광고를 무심코 클릭하기도 하고, 단순히 노출만 되면 얼마다? 네, 10원씩 들어와요. 하루에 10원씩. 그래서 이런 글들이 그냥 많아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진짜로 저한테 이득이라는 거죠. 이게야말로 가치 투자. 아, 이게 다 장기, 워런 버핏이 말한, 아, 장기 투자구나. 정말 구글이 망하지 않은 이상 블로그를 꾸준히 하기만 하면은 엄청 지 몸이 금액, 여러분한테, 아, 저거 벌어서 언제 부자가 돼? 라는 생각보다는, 생각 좀 바꿔보면 괜찮은 투자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농담식으로 좀, 농담 반응 썼는데, 저도 티스토리 블로그 이제 착 애드센스 된 날, 아, 곧 람보르기니 끌고 다니겠구나 생각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저와 다르게 하루에 1000명씩. 예, 단순 계산해도 저는 100명이 안 되는데, 노출만 되면은 10원이잖아요. 근데 하루에 1000명이라 그러면은 저의 100명인데 10배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아무도 클릭 안 한다 그래도 1000명씩 방문하는 블로그는 100원. 아무 클릭 안 한다 그러고 10,000명씩 들어오는 블로그는 1000원이겠죠. 단순 계산.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블로그들은 광고를 클릭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면 하루에 몇만 원씩 제가 아까 12,000원 했는데 하루에 12,000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그 우수한 블로그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리뷰 요정 리나님께서 블로그로 저는 아직도 그냥 테스트 블로그 관리 하나도 안 하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와요. 이게 농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왜? 그 조회수로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저같이 약간 어떤 인기 있는 글들을 못 쓰는 사람들은 어떤 게 맞냐? 근데 꾸준히 글을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진짜로. 두 번째는 진짜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번아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블로그를 할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는 사실 자기가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해야 돼요. 솔직히. 솔직히.
글 쓰는 거 좋아하기 싫은데, 특히 저같이 하루에 100명이 안 되는 방문자 분들이 들어오고 하루에 10원이 쌓이는, 가끔 클릭해줘가지고 800원이 들어오거나 100원이 들어온 날이 있다고 손 치더라도, 그거를 내가 투자한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그거를 감내하고라도 블로그를 계속 할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아, 난돈안 벌어도 되고 그냥 블로그 글 쓰는 게 너무 좋아 라고 하신 분은 꾸준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건 진짜 진심이에요. 제가 느꼈던 거예요. 아, 저는 글 쓰는 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를 되게 스테디한 내용으로, 아까 제가 말했던 톨스토이의 독후감, 리뷰 그런 책들 많이 쓰고, 그다음에 스테디한 내용으로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쓰는 게 약간 사랑 이야기 같은 거, 그러니까 연애를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글을 잘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스테디한 내용들을 하면 상당히 꾸준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주제 선택 자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나이를 먹더라도, 아까 내가 말했지만 평생 돈을 벌려고 하면 늘 새로운 세대, 10대도, 앞으로 자라나 10대도, 20대도, 그리고 30대도, 좀 나이 드신 70대도 찾아볼 만한 내용이, 아, 10대도 톨스토이 책을 읽고, 70대 분들도 톨스토이 책을 읽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써 넣는 게, 아, 평생 내 블로그에 내가 아무 손질도 안 하고, 내가 한 그래도 한 앞으로 1년간 엄청나게 더, 앞으로 1년간 더 글을 매일 써요. 아, 매일매일 1일포에 또 삐받아가지고 1년간 써놓으면 한 365개가 더 추가되겠죠? 그러면은 모르긴 몰라도 제 블로그 방문자 수는 하루에 적어도 200명은 치는 날이 올 거예요. 200명, 300명 정도는. 그러면은 단순 계산으로 하루에 30원, 20원, 30원씩 무조건 무조건 쌓이는 거고, 무조건 쌓이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광고를 클릭할 확률도 높겠죠. 그러면 하루에 1,000원씩 버는 날도 되게 많아질 거예요. 1,000원씩 번다고 그러면은, 한 1년만 꾸준히 계속 쓴다 그러면은, 1,000원씩이면은 하루, 한 달에 3만 원씩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냥 이자처럼. 괜찮지 않나요? 우리가 배당금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구글이 망하지 않은 상 배당금 저한테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하는 분들 많은데, 그 속에서 되게 창피하게도 이 영상을 남겨드리는 이유는, 저처럼 약간 거북이처럼 가시는, 테스트를 막 승인 받고, 아, 여기 삘 받아가지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일전 영상에, 저기, 일본의 워런 버핏에서 고레카와 긴조, 이분 한번 소개시켜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북이 투자법으로 되게 유명하신데, 이분이 말씀하신 그 격언이 딱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투자는 거북이에서 토끼가 되는 순간 실패하게 된다. 근데 티스토리 블로그는 거북이에서 토끼가 되는 순간 실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특히 방문자 수 100이 안 되신 분들은.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 방문자 수 100이 안 되신 분들한테 되게 희망적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은 거북이 투자를 거북이 글쓰기를 계속 하시면은 여러분 분명 어느 순간 저와 함께 성공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북이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연금형 블로그를 만들고 싶은 여러분이라면 강력하게 테스트 블로그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